인구가 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루마니아의 작은 국경 마을 시레트엔 지금까지 12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도시로 떠났지만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이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마을의 한 가정집. 아이들이 왁자지껄 취재진을 반깁니다. 집주인 발레리아 씨는 갈 곳 없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엄마들과 자녀를 위해 집의 빈 방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새끼 식사를 차려주고 피라민의 병원 방문 등을 돕다 보면 종일 정신이 없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Pentru noi nu e foarte greu. Greul e pentru dânși.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마다 휴대전화 앱 신세를 져야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Noi putem să fim și noi în situația lor. Noi avem de învățat din suferința lor. 리비아 씨가 혼자 지내던 이 집은 우크라이나 피난민 네 가족 15명을 위한 임시 쉼터가 됐습니다. 돌진한 아들을 안고 힘겹게 국경을 넘은 엄마가 지친 마음을 쉬어가고 moment when I crossed the border really about 10 people came to me and asked for what I need. 남편과 성인이 된 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엄마도 13살, 16살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Где будут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Он меня просто обнимал и говорил: "Мама, мы же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Да, очень много, и мой сын сказал, что мама здесь очень гостеприимные люди. 전쟁의 혹독함도 사람들 사이 사랑과 온기까지 앗아가진 못했습니다. Normal, sar cu toți, să ajutăm toți împreună, ne sprijinim unul pe altul. SBS 곽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